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십니다. 아 여러분들 드디어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저도 기다리고 슈퍼세도 기다리고 뭐 우리 친구들도 다 기다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오래 기다리신 이 더그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당금에 이제 바로 떴는데 신화브롤러니까 1900크레딧이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직접 만렙 찍고 써보고 성능이 어떤지 진짜 뽑을만 한 건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지 비추천드릴지 한번 결정해보도록 할게요. 상점에 뭐 있나? 오 뭐야 신규브롤러 더그를 스킨까지 해서 3만원에 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 비싸다 이거. 아무튼 일단은 저는 크레딧으로 뽑을 건데 아 사실 이 더그가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 공격 그냥 제키랑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제키가 뭐다? 쭈렉이다. 제키의 일반 공격과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뭐 불을 최초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으니까 우선 바로 뽑아볼게요. 자 바로 더그 오픈 갑니다. 아 좋습니다. 벌써 11번째 신화브롤러네 여러분들. 요즘에 신화브롤러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구나. 엄청 많네. 자 만렙 바로 가볼게요. 쭉쭉쭉쭉 바로 갔고요. 저는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 위해서 공격용 두 번째 가드시랑 셀프 서비스 이거는 약간 제가 보기엔 이스파가 좀 필수거든요. 이스파는 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스파가 아무래도 좀 유틸성이 좋을 것 같아서 이스파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가젯의 이스파 세팅을 먼저 가볼게요. 오 나왔다 나왔다. 오 사람이다. 오 10더그 10더그 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10더그 10더그 잠깐 이거 눈치 잘 봐야 돼. 와 싸울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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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포획키고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뭐야 오 싹 쓸었어 뭐야 또 있냐 덤벼 자신 있으면 덤벼 나 헛두고 있다 덤벼 오케이 먹어주고 오케이 오 10개 다 먹었구요. 얘 티밍이야 티밍? 야야야 일로와봐 어디 일로와 어 뭐 하나 들어왔다 근데 티밍하고 있고 일로와 잡아주고요. 오케이 어 궁을 보니까 4번 때리면 차기 때문에 지들끼리 또 궁 채우고 있네. 와 저것들 지금 궁 채워서 부활하려고 티밍 중이네. 와 이게 티밍 현장 목격 지금 서로 궁 채워가지고 나중에 부활하면 살리려고 하는데 아 티밍 현장 목격해버렸고 저봐 안되겠다 저거 응징해줘야겠다 일로와봐. 궁 채워서 오면 뭐 다를 것 같아? 궁 채워서 오면 다를 것 같지? 다 쳐가지고 자 너 또 부활할 거거든요? 궁 채워서 오면 다를 것 같지? 바로 잡아주고 아 어디 티밍에서 궁 채우고 있어. 이 친구도 응징해줘야 돼. 이 친구는 가젯으로 한 방 컷 그냥 한 방 컷 내버려. 응 한 방 컷 나서 궁도 못 썼지? 이러면은 자 갑니다. 가젯 쓰고 바로 한 방 컷. 와 10더그에서 바로 1등 받아버리는 실력파 유튜버 홀리클라스. 이번에 좀 다양하네요. 드디어 조금 다양한 브롤러들과 게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판은. 자 바로 살짝 들어와주고요. 싸운다 그럼 바로 커트. 오케이 커트 해주고 너 들어와 자신 있으면 들어와. 오케이 이거 먹어주고 오케이 자신 있으면 들어와. 바로 해주고 오케이 쿡 먹어주고요. 천천히 여기 뭐 있거든? 뭐 있거든? 오케이 피해주고 뭐 있거든 여기? 오케이 안 나오냐? 가득 사용해주고 오케이 살짝 숨어주고 지금 그리고 더그 하나 들어왔거든요 지금. 아까 깔짝 뜬던 더그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 친구 잡아줘야 돼. 잡아주고 오 이 친구 궁 쐈다 비 때려 오케이 잡아주고 오케이 자 그리고 체력 회복하면서 스타파워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체력 회복할 수가 있고요. 이 스타파워 효과가 이렇게 큐브 먹으면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큐브 많이 먹었을 때 이스파 효율이 더 좋습니다. 여기 하나 있죠? 자 그냥 바로 한 방 컷! 그렇지 한 방 컷은 아니지만 가젯 써가지고 데미지 두 배로 우겨놓고 저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 더그들은 그 궁 못 채우게 무조건 가젯 써서 바로 녹여버려야 돼. 타라 좀 세워. 오오오 가젯까지 썼어. 써봐. 어림도 없죠? 가젯을 한 방 컷! 아, 이 가젯이 되게 좋대요 여러분들. 가젯이 화끈하네 두 번째 가젯이 데미지가. 자 여러분들 제가 1스파의 1가젯 한번 써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어쨌든 성능평가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안 써볼 순 없거든요. 자 1스파는 이제 부활한 브롤러의 이동속도가 3초 동안 빨라지는 건데
이게 과연 쓸만 할지 한번 볼게요. 어차피 부활하자마자 죽는 경우가 다반사라서 이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써보고, 지금 이스파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해도 체력 회복이 안 되죠. 그리고 아이고 와, 이게 이스파 없으면 유지력이 너무 부족한데. 자, 일가젯으로 일가젯에 쓸 상황이 거의 안 나오네. 팀원이랑 이게 뭉쳐있어야 되니까 거의 안 나오는데 그 상황이. 예, 부활 한번 쓰자. 어, 쓰고 오케이. 잡아봐. 자, 스타퍼 터졌거든요. 스타퍼 이동속도 빨라지면서 뭘 할 수 있는데, 이동속도 빨라진 걸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니 1스파 이거 맞아 여러분들? 아 잠깐만, 이동속도 빨라도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예, 가제 이거 가제 나 치유가제 되시지. 아 맞아, 치유가제는 못 썼다. 빠르고 이렇게 녹여두고 이렇게. 네, 피 채워주고요. 오케이, 리코 금방 피 채웠고. 오케이, 윌로우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체력 채워주고, 그렇지. 체력 근데 채우는 게 충분해서 1가젯도 딱히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1가젯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오케이, 잡아주고. 어차피 체력 회복량이 충분해. 그냥 충분히 채워줄 수가 있어가지고. 오케이. 이러면 나 패스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면 궁 쓰고. 윌로우 죽어도. 윌로 체력 회복. 그렇지, 방금 봤죠 여러분들. 와 나이스. 와 방금은 제가 윌로 부활하는 타이밍 맞춰가지고 1가제 딱 넣어줬거든요. 그때 체력 회복 그냥 봤죠 여러분들. 바로 3300 회복하면서 윌로우가 그냥 골 들어가버리는. 와 약간 그런 레전드 장면이 나오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덕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덕가 할 수 있는 모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슈랑 서지야. 와 하필이면 또 탱커드 하드카운터 나왔네. 아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일단 넣어주고. 체력 버텨주고. 일로 그렇지 일단 체력 해봐. 불이라도 살려. 나는 어차피 스타파워 활용해서 체력 채울 수 있거든요. 불이라도 살려주고. 오 그 과정에 대리 들어가냐? 뭐야 이게. 제가 지금 시선 끌어주면서 불 체력 채워주면서 시선 끌어버리니까 상대방이 당황하네. 버티냐? 괜찮아. 내 버티고 있어. 그냥 무한 버텨. 버텨. 그렇지 체력 회복. 그렇지 버텨. 불 또 해주고. 그렇지. 어 요거거든. 불 들어갔다. 그렇지 나이스. 와 이거다 여러분들. 이게 상탱 조합이 되네. 여기서 체력 딱 채워주니까 불이 바로 공격 또 들어가잖아. 와 요거는 약간 레전드인데? 이게 어쨌든 이기는 게 버그가 좋아서 이기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팀 탱커들이 너무 잘해줘서 이기는 거긴 해요 여러분들. 저는 기껏해야 힐 주는 역할밖에 안 되니까. 우리 지금 불 쓰는 이카로스나 할러의 이 대리를 지금 너무 잘해줘서 이기는 거라 사실 이게 버그가 좋아서 이기는 거라 보긴 힘듭니다. 이런 거 체력 채워줄 수 있고, 체력 채워주고 대리 체력 채워줘도 들어갈 수 있거든? 불 패스 잘 들어가긴 했는데. 아 까비 불 잡혔고. 자, 요거 버텨주자. 여기서 버텨주자. 아이고 아 이거 이스파 체력 회복량을 진짜 조금만 더 늘려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라인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체력 채워줘야 돼. 같이 채우고. 어차피 전 풀피니까 같이 채워주고. 이게 오 좋아, 잘 들어왔다. 자 이거 좋아. 해줄게. 들어가자. 못 꺼져내게. 오케이 패스 넣어주고요. 그렇지, 내가 일부러 패스 넣은 거거든요. 들어가라고. 오케이 너무 좋고. 이게 불이 자신감이 생겼잖아. 내가 힐 준다니까 지금 자신감이 생겨 들어가는데 방금 제가 힐 줄 수가 없었어요. 얘 하려라도 힐 주자. 그렇지 버텨. 아 핫도그. 아 핫도그 판정 진짜. 핫도그 너무 짧아. 버텨주고. 네, 자 아직 몰라. 아직 괜찮아. 여기 라인 버티면 너무 좋거든요. 부활 못 시켰어. 아 핫도그 지금 벽에 꽂혔어. 아 까비. 아 버프가 진짜 여러모로 필요하긴 하다 여러분들. 이게 이스파 체력 회복량도 좀 늘려줘야 될 것 같고, 핫도그 벽 너머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지금 핫도그 크기 작은 거는 이해하겠거든요? 근데 벽 너머로 핫도그 쓸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럼 시켜주고, 그렇지. 잡아주고, 그렇지. 살짝 피해주고, 그렇지. 패스 넣습니다. 패스 넣은 거예요. 그렇지! 아, 진짜. 야, 우리 잘하는데? 이거를 이긴다고? 자, 이번에는 그럼 다시 2가젯으로 가볼게요. 일단 다시 가봅시다. 자, 해주고요. 어차피 저는 지금 라인 올려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일로. 해줄게. 맞은 애들 그냥 체력이나 채워주자. 아, 근데 상대방 크로우야. 하필이면 카운터네. 아, 하필이면. 자,
자, 가젯 한번 써서 밀어주고. 오케이. 좀 잡았고. 크로우라서 체력 회복이 안 된다. 아, 카운터요, 카운터. 안 그래도 안 좋은 더그 하드 카운터. 자, 덜렁덜렁. 덜렁이 가주, 덜렁덜렁. 공 주고, 에모 빼주고. 야. 가젯, 부활 쓰고, 녹이고. 나 잡아. 부활하지롱. 순간 부활이지롱. 오케이. 오케이, 좋구요. 두 명 잡고 부활하는 센스까지. 그래, 잠깐 체력 좀 채우자. 좀 채우고. 오케이. 안녕하세요. 들어갔어. 이거지. 오히려 들어가. 너무 좋아.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수비 안 하면 들어가는 거야. 해주고. 그렇지. 가지 한번 껴주고. 그렇지. 해주고. 오케이. 야, 이거를 들어가네. 와, 이번 판 지금 두 명 잡고 부활한 거 봤죠, 여러분들? 와, 이거는 레전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더그 한번 제대로 사용을 해봤는데, 솔직히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버프가 많이 돼야 돼요. 메커니즘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어쨌든 굳이 진짜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가젯 같은 경우에는 쇼다운 할 때는 이 추가 머스타드 두 번째가 되게 좋고, 3대3 전을 할 거다 하면은 제가 보기엔 첫 번째가 돼서 좀 좋아 보이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스타 파워는 무조건 이스파 쓰세요. 이스파 덕분에 생존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생존도 좋고 스스로 치유하면서 라인 잡아주는 역할도 되기 때문에 이스파는 너무 안 좋으니까 절대 쓰지 마시고 이스파 꼭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안내는 해드렸는데, 더그 웬만하면 여러분들 뽑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른 전설브룰러나 다른 신화브룰러 뽑으세요. 더그는 지금 버프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뽑는 거 비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이바이.